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다시 찾아뵙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Azure 데이터 팩토리를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에는 Azure 데이터 팩토리가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실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한 펑션들이, 어떠한 기능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Azure 데이터 팩토리는 좀 간략하게,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보자, 굳이 애를 써보자면 ETL 툴에 가깝다. 하지만 뭐 모든 조작을 선행할 필요 없이 그 파스 플랫폼 내에서 필요한 뭐 말씀드렸던 뭐 드라이버라던가 아니면 런타임 요소들, 각 DBMS가 가지고 있거나 데이터웨어 솔루션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들을 다 이미 인베디드해서 해결할 필요 없이 쭉갈수 있다. 그리고 또 워낙 제가 볼 때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저렴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비용 고민 없이 이제 뭐 수기가 단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ETL 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편의점 체인이나 아니면 생보사에서 적용했던 사례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시간은 뭐 이거다 저거다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데모로 넘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오늘 이 데모를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데이터, 원소스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와 그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테이블, 그리고 그 컬럼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컬럼 값 들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것들 먼저 하나 설치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제 애저로 옮긴다라고 했을 경우에 스토리지 계정이 필요하고 그 실제 스크래치가 발생할 스토리지 계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래야 이제 데이터를 옮길 거잖아요. 그리고 스토리지를 옮기기 위해 양쪽의 파이프라인을 뚫는 이 역할은 누가 하죠? 바로 Azure 데이터 팩토리가 하죠. Azure 데이터 팩토리를 설치를 할 겁니다. 적어도 이세 가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끝나요. 그런데 저는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테이블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SQL 매니지먼트 서비스, 즉 SSMS를 띄워가지고서 거기서 간략하게 테이블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가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온프렘 환경이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나 아니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즉 원소스와 그다음에 최종 귀착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곳을 설치를 해주시고, 원소스도 안 해도 되겠네요. 있는 곳에 권한만 이양을 받아서 Azure 데이터 팩토리만 설치해서 거기에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넣으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적어도 오늘 세 가지는 설치를 할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만 설치를 하셔도 되겠네요. 일단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애저 대시보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대시보드로 들어가야죠. 애저 대시보드에 가서 이제 새로운 리소스를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 파스를 할 거고요. 다음 여기 이름을 이 리소스 그룹을 하나 팔게요. 카피 데이터 데모라고 해서 오늘 카피 데이터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도 하나 만들어 줘야죠. SQL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거니까 그래서 서버 이름을 넣어 주고요. 카피 데이터 프롬으로 해놓고 여기서 관리자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 아이디라고 패스워드를 제가 좀 가끔 잊거든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거나 미리 선행해 주시고,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중부 데이터 센터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인스턴스의 값을 저는 여기서 1기가 정도로 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작을 거니까요. SQL 인스턴스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제 리뷰에서 만들고 이제 배포를 시작합니다. 배포를 진행을 하면 한국 중부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돼서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했고요. 리소스 그룹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SSMS를 통해서 서버 이름을 넣고, 그래서 여기서 SQL 인증으로 해서 아까 적어뒀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얘네들을 연결해서 제가 여기서 만든 테이블을 애저 중부 데이터 센터에다 만들어 놓은
그 SQL 인스턴스에 이제 테이블을 옮길 겁니다. TCP IP 설정을 하고 애저에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야죠. 애저에 로그인을 여기서 합니다. SSMS를 통해서 넣고 애저 계정에 접근 패스워드를 넣고요. 여러분들은 굳이 SSMS를 통해서 테이블을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만들어서 일단 데이터를 하나를 옮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짧게 적어놨던 정보를 새로운 쿼리를 넣어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 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이름입니다. 라스트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하고 라스트 네임만 이제 테이블 구조화 시켜서 넣고 이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한번 실행을 할게요.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셀렉트를 할게요. 제 테이블에서부터 이 정보를 읽어오는 거 데모탭에서 해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이제 줄리아 화이트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유명한 두 분의 이름을 넣었고요. 그러면 이게 제 SQL 인스턴스에 이제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지가 필요하죠. 데이터를 애저 쪽으로 떨궈야 되니까 SQL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스토리지 어카운트 만듭니다. 이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찾아서 제가 이 리소스 그룹은 제가 만들어 놓은 아까 만들어 놓은 리소스 그룹에다 놓고 스토리지 계정 이름을 카피 스토리지 01이라고 하고 역시 한국 중부에다 설치를 하고 요거는 뭐 로컬에서 이제 리던던시를 가지고 가는 걸로 갖고 가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듭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 굉장히 금방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이제 데이터 이제 스토리지 영역까지도 됐고 이제 여기다 블롭을 만들 겁니다. 블롭 서비스를 만들 거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컨테이너는 그 컨테이너가 아니에요. 블롭 스토리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링을 할 수 있는 카피 스토어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이 블롭 스토리지 어카운트 내에 블롭 스토리지를 만들었죠. 지금 카피 스토어라고 해서 그 안에 이제 데이터가 쓰일 겁니다. 이제 데이터 팩토리를 설치를 합니다. 데이터 팩토리 공장처럼 생겼습니다. 아이콘은 만들기 해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리소스의 그룹에서 이 팩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애저 데이터 버전 1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애저 데이터 팩토리는 지금 V2까지 나왔습니다. V2는 GitHub하고 오토메이티드 인테그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레포에 있는 데이터 정보도 그대로 긁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튜닝하기 편한 그 연결성 튜닝을 하기 위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뭐 RDBMS나 NoSQL이나 아니면 파일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하기 더 편한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이해가 더 쉬운 상황에서 버전 1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거는 멀티지오로 또 한번 배포해 보는 걸로 해서 Azure Data Factory 미국에 있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동아시아 영역이 아니라 V1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미국으로 한번 바꿔볼 겁니다. 한국 중부에서도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V2가 아니라 V1으로 갈 거고 멀티지오로 하면서 가본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 동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Git Configuration은 굳이 연결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데이터 팩토리를 생성을 합니다. 이제 요성이 됐고 하게 되면 이제 배포를 하게 되고 배포가 끝나면 이제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SQL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그것을 스크래치할 이제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팩토리를 연결을 하실 때는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 카피 데이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있는데 이 화면입니다.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파이어월이 설정이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그 시큐어 포트가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 포트 정보나 아니면 파이어월을 우회하거나 파이어월을 액세스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바꿀 겁니다. 해서 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리소스 그룹으로 다시 들어가 가지고서 기존에 설치해 놨던 SQL 인스턴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 그 리소스 그룹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만들었던 카피 데이터 데모에
SQL 인스턴스로 가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아까 만들었던 걸로 들어갔죠. 그래서 SQL에서 속성을 봐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Azure 서비스 및 리소스가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파이어월을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 설정을 바꾸고요. 그다음 데이터 팩토리로 다시 가서 이제 데이터 팩토리 화면에서 우리는 설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보셨던 대로 지금 우리가 데이터 팩토리로 보셨던 대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던 게 SQL 서버였었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레드시프트도 있고 S3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DB2도 있고 캐산드라도 있고 쭉 스크롤 다운을 해보게 되면은 뭐 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라도 있고 호트넉스도 있고 일반 HDFS도 있고 도큐멘트 DB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소스의 솔루션들이 다이 안에 있고요. 여기선 그냥 지금 보시는 대로 저희는 아까 Azure SQL로 만들었으니까 SQL을 찍고 그다음 이거에 대한 필드 값을 넣어야 되죠.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연결만 시켜 놓으면 베리파이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권한을 가진 자가 지금 아까 만들어 놨던 이 테이블로 접근을 하는 건지 봤더니 보시는 대로 지금 아까 만들었던 테이블이 그대로 보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었습니다. 이 SQL,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이 그대로 보이고요. 이 테이블을 이제 옮겨야죠. 옮기기 전에 또 우리가 해봐야지 되는 일이 있죠. 여기서 테이블의 최종 원장, 우리가 옮기고자 하는 것. 우리는 아까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들고 블롭에다가 스토리지를 네이밍을 했죠. 블롭도 있고, Azure Cosmos도 있고, 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내에 있는 파스 타입의 데이터 관련 서비스들, 그리고 뭐 오라클도 있고 이전 버전의 SQL 서버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얼라이언스 파트너들의 솔루션 아니면 오픈소스 서비스들을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다운을 하게 되면요. 오늘은 편의상 이제 블로브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블로브를 우선 잡고 가고요. 블로브를 목적지로 두고 블로브 내에 이제 아까 보았던 우리가 설정했던 설정 값을 그대로 넣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 폴더 패스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폴더 패스를 이제 블록 내에 스토어 패스라고 일단 가칭을 해서 넣고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안에 텍스트 포맷, 그 다음에 AVRO, ORC, Parquet 모두 이 파일 포맷을 이 안에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JSON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럼에 대한 이제 딜리미네이터도 이제 센서티비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 포함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설정을 해놓으면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 파일 포맷 변환까지도 함께 하면서 데이터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제 폴트 톨러런스 세팅을 하고 보면 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전 설정을 해서 멀티지오로 또 설정을 하고 사우스 센트럴 US로 데이터를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대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는 한국 중부 리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주는 Azure 데이터 팩토리는 이제 미국 사우스 센트럴에 있고,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미국 중부로 옮겼죠. 그래서 이걸 밸리데이팅을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으로 갑니다. 크리에이팅 데이터 세트했고 파이프라인 됐고 데이터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게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됐는지 봐야죠.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지 보면 실제 이게 데이터 팩토리가 연결이 된 구조는 보였지만 인풋 데이터 세트를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과 연결이 돼서 데이터 그 팩토리, Azure 데이터 팩토리가 카피를 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블롭에다가 갖다가 쓰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들이 쭉 이런 방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옮겨갔는지 한번 봐야죠. 스토리지 어카운트로 가서, 내 리소스 그룹의 스토리지 어카운트로 가서, 아까 우리가 데이터 패스, 스토어 패스로 했던, 명명했던 것들을 스토리지 계정으로 가서
딱 봤더니 이제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저는 이제 카피 스토리지 01 계정으로 와서 아까 만들어 놨던 이 카피 스토어의 애저 블록 계정에 스토어 패스로 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안에 데이터, 즉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텍스트 파일로. 그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정말 들어왔나? 스토어 패스로 들어갔더니,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파일이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는 대로 데이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데이터 팩토리는 지금 보신 대로, 최종적으로 보신 대로 결국 원 소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보안 수준의 접근 권한을 얻게 되면 애저에 데이터 팩토리를 설치를 하고 최종 데스티네이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다른 설정 없이 서버 이름과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고 그대로 옮기면 옮겨집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최종적으로 내 스토리지 계정에 텍스트 타입으로 파일이 떨궈졌어요. 보신 대로 굉장히 쉽죠? 지금 진행한 시간이 사실은 채한 7분이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멀티지오를 선택했을 경우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타는 경우가 살짝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원소스 데이터 팩토리 최종 목적지만 설정을 하게 되면 데이터 팩토리가 그 안에서 어떤 원소스 데이터 베이스 솔루션이든 아니면 하둡이든 노에스큐엘이든 아니면 파일이든 뭐든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을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도 이게 블럽이 되든 아니면은 또 다른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든 아니면 애저에 존재하고 있는 코스모스 DB나 아니면 애저 데이터베이스 마리아나 MySQL이나 모든 곳으로 그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아파치 스파크로 애저 데이터 브릭스로 다이렉트로 보내면서 실제 데이터 프렙과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분석 작업까지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과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